자, 오늘은 6과, 이거 뭐야? 6과의 문법이 지각동사인데, 지각동사. 지각동사라는 거는 보고 느끼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자, 보다라는 단어는 뭐 간단해요. See, watch, look at, 이거고, 듣다는 hear, listen to, 느끼는 거 feel, 이렇게 단어 세 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동사 다음에 요거 좀 어떻게 비교를 할까? 자, 그런 동사 다음에 통틀어 우리가 지각 동사 그렇게 응?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죠. 이 목적어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 현재 분사가 오기도 하고 ing 그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기도 합니다. 이 구조. 잊지 말자. 물론 이 뒤에 뭐가 올 수도 있어, 그죠? 요딱세 가지. 자, 물론 맨 앞에 주어였겠죠. 해석은 주어는 미안해. 주어는 목적어 가 이거 하는 거를 지각동사 하다는 거죠. 1번 주어는 목적어 가 이거 하는 것을 지각동사 하다. 원래 여기까지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밖에 없다면 주어는 목적어를 지각동사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뭐가 오면 이때는 좀 해석이 달라져. 왜냐하면 이거의 주체가 이 목적어거든. 그래서 얘를 꼭 주어처럼 해석해요. 목적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지각동사하다 이래요. 요 동사 원형과 ing는 같은 거로 보면 돼.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이제 얘는 좀 달라. 지난번 교과서 할 때도 설명했지만 한번 해볼까 이거? 예? 자, 이런 질문이 있대. 나는 한 소년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걸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 소년이 실려 가는 거죠. 실려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동 개념이죠. 그래서 I saw, 보았다, 그죠? 한 소년이, 그죠? 보이, 그죠? 자, 뭔가 나르다, 운반하다, 싫다는 보통 캐리 써, 캐리. C-A-R-R-Y, 그죠? C-A-R-R-Y-I-N-G. C-A-R-R, 과거분사 ID. To carry. 물론 이두 개는 같은 개념이니까 이거 같이 내진 않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낼수 있겠죠? 하나, 둘, 세 개. 한번 골라버리는 거죠. 아니면 하나, 둘, 골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럴 때는 관계를 따져보세요. 물론 by 앰뷸런스 있고, 그죠? 선생님, 앰뷸런스는 못 쓰겠어요. 앰뷸런스. 불, 그러나? 불? 미안해. 불런스. 아예 못 쓰겠네. 안 써봐가지고 그래. 미안해. 앰뷸런스. 아예 모르겠다, 그냥. 자,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 그러면 얘를 쓰는 게 맞죠. 그죠? 명사다 뭐가 나와서 ED가 나왔죠. 됐죠? 그런데 그때도 했지만 교과서 할 때, 한 소년이 박스를 나는 거 봤대. 무거운 상자를 나는 거 보았대. 어떻게? So, 그죠? A boy. 얘가 직접 나르는 거잖아. 그 뒤에 모아서 CARRYING 써도 되고요. CARRY를 써도 되고 그래요. ING나 원형 둘다 됩니다.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어. 뭐를? A heavy box. HAVY box. 무거운 상자를 나는 걸 보았대. 자, 아까 ED 다음에는 by가 나왔죠. 뭐뭐에 의해서 수동태죠. 근데 여긴 그냥 명사만 나왔죠. 아, 그럼 소년이 동작을 직접 행하는 거구나. 그러면 동사 원형이든 ing든 상관없다. 뭐는 안 된다. 과거분사와 투부정사는 안 된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돼요. See, watch, 목적어, 동사원형, 현재분사. 해석은 주어 넣자, 그죠? 주어는 목적어가 이 행동하는 것을 보다. hear는 듣다. feel은 느끼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지각동사는 목적 보호로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그죠? 현재분사 쓸 때는 진행의 의미 강조, 별표, 순간, 순간, 순간 포착.
나는 그녀가 무대에서 춤춘 걸 보았다.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예요. 오디션 장소 같은 거 있죠. 자, 다음 3번. 네. 저는 춤을 추겠습니다. 그래, 춰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원형을 씁니다. 근데 여기 ing 쓰는 경우 있죠? 지나가다 슬쩍 본 거겠죠, 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석하면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죠?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댄스라는 게 나왔죠? 아, 그러면 그녀가 춤추는 걸 보았구나,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제니는 could hear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댐.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뒤에 뭐였어? ing 있죠? argue는 논쟁하다, 토론하다, 싸우다, 말다툼하다 이거야. 밖에서 다투는 걸그 소리를 들었다, 그죠? 난 누군가가 태풍 톡톡톡 건드리는 거야, 그죠? 내 어깨를 두드린 걸 느꼈다. 누군가가 직접 두드리니까 원형 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 살짝 줄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내리고. 자, 이러면 이제 뭐야? 여기 이제 채우려는 거죠. feel, 느끼다, smell, 냄새, 맞고, hear, 듣는 거죠. 자, 어젯밤에, 그들은, 땅이 shaking, shake는 뭡니까? 흔들다죠, 흔들다. 흔들리다. 그죠? 요거 이 소리 안 나니까 빼고 ing 쓴 거야. 그 뭐야? 느낀 거죠. 그 어젯밤이니까 뭐야? felt 써야겠죠. 요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 자, 엄마가 내 누이에게 소리 지르는, 투는 방향이죠? 예리 소리 지르다야. 예리라는 단어는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는 건 뭐야? 들었겠죠, 그죠? 야, 이거는 과거로 써야 되지 않겠냐, 그죠? 들었다. heard. 나는 heard를 쓸게. 형태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 물론 현재로 들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hear 쓰면 되고, 그죠? 이웃들은요, 이웃들은 그들의 개가 빡은 짖는 거야. 빡빡빡 짖는 거를 들었습니다. 시제가 좀 그렇다. 자, come out of from이죠? 이웃집으로부터 가스가 나온 거를 보았다. 본 거죠. 아, 냄새를 맡을 수 있겠구나, 그죠? 냄새를 맡았다. smelt 맞나? 갑자기 누군가가 터치한 걸 느꼈다. 그죠? felt죠. 어깨. 그 어깨를 뭐죠? 건드는 거죠? 아까 이 사람 저기서 탭을 썼는데 이번엔 터치 썼다. 그죠? 자, 그녀 이웃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죠? heard. 그래서 그녀는 경찰을 불렀다. 이렇게. 그닥 어려운 거 없습니다. 부탁할게. 꼭 해석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엔 smell, listen to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다. listen to me, 내말좀 들어줘. 이거거든. watch는 명사는 시계고 동사는 보다. 그죠? 새들이 노래하는 걸 뭐야? 들어보세요, 그죠? Listen to. I can, the soup cooking in the kitchen. 야, 얘가 요리 하나? 수비? 이거 좀 문제가 그렇다, 그죠? 수비 요리 되는 거지, 그죠? 이거 틀렸다 문제, 그죠? 여기 ED로 바꿔질 것 같아, 그죠? 수비 지가 알아서 요리, 아, 올려놨으니까, 불에. 야, 그럼 쿡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쿡이 요리 되다가 있으면 맞는 거죠. 냄새를 맡은 거죠. 맡을 수 있습니다. 스멜. 솔직히 얘는 좀 그렇다. 얘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사전을 찾았더니 요게 요리 되다가 있다. 그렇죠? 요리 되다. 그러면 맞는 거죠. 확인을 해야 돼요. 요리하다도 있지만 요리가 되는 거야, 그죠? 괜찮습니다, 그럼.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요리 되는 걸 냄새를 맡았죠? 거기서 그냥 스멜 갖다 씁니다. 어제 시제 과거입니다. 한 남자가 라이야, 라이의 현재 분사야. 라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라이라는 단어는 눕다, 놓여 있다 있어. 1번,
있다, 놓여 있다. 두 번째,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다. 얘는 라이, 레이, 레인이에요. 요거 좀 꼭 좀 알아두세요. 얘는 라이드, 라이드, 아, 미안해. 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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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라이드, 라이드. 거짓말하다는 규칙이야. 뒤에 뒤만 붙이면 돼. 잊지 맙시다. 자, C하고 히어 집어넣으래. 자, 안젤라가 어제 춤추는 걸 보았겠죠, 그죠? 어제니까 so. 태양이 오늘 아침에 솟아오르는 걸 보았다, 그죠? 과거니까, 이거 그냥 so로 보자고, so. 이 디스모닝은요, 그 새벽 같은 경우에 디스모닝은 미래지만 저녁에 말하는 디스모닝은 과거죠. 그런 거 좀 차이 좀 느끼자. 자, 누군가가 샤워 등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죠. 들을 수 있습니다. 굳으니까 히어스고죠. 누구게? 아이에게 얘기죠. 자, 우리는 학생들이 코 고는 거죠. 수업 시간에 코 고는 소리를 뭐야 들었다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자, 지우고. 자, 이제 패턴 원입니다. 원. 둘 중에 하나 고르래요. 자, 동사에 S가 붙으면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가 없을 때 얘기야. 그 문장에 동사가 없을 때 얘기인데 여기 so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럼 여기 동사 S 붙이면 되니 그죠? 안 되죠, 그죠? 난 소녀가 꽃을 파는 걸 보았다, 그죠? 셀이 팔다니까, 그죠? 셀도 아까 그것처럼 쿡처럼 팔리다라는 뜻이서 아, 물건이 잘 팔려요 그럴 땐 또 셀이야. 근데 얘처럼 이것처럼 소녀가 꽃을 팔아요 할 때도 셀이야. felt 느꼈대요, 그죠? 폭풍이 오는 걸 느꼈겠죠, 그죠? 자, can you hear 들을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shouting 하는 거죠. 지각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절대 금지, 그죠? 미나는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뭐 하는 거? 맛있는 케이크를 베이킹, 굽는 거죠. 투부정사 금지. 난 뭔가가 내 팔을 건드리는 걸 느꼈겠죠. 그죠? 안 되죠. 제이는 그의 이름이 불려져. 불려지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죠. 그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 거거든. 원래는 여기 someone call my name인데 his name인데 미안해. 제이 헐드 원래는 someone 누군가가 call his name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단데 누군가가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불려진 게 중요해서 수동태를 쓴 거야. 됐죠? 여긴 콜드. 요런 거 조심하십시오. 나는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 들었겠죠? 절대로 지각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금지라고 그랬어. 그죠? 자, 팀은 보았어요. 그의 브라더가 건너는 걸 보았겠죠? 거리를 건너는 걸 보았습니다. 그죠? 나는 노티스라는 단어 별표치고요. 지각, 얘가 뭐냐면 주목하다, 눈치채다, 알아채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본 거야. 이것도. 내 친구가 스탠딩 한 걸 봤죠. 문 앞에 서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말이야. 노티스. 얘도 지각동사야. 예. 꼭 별표 좀 치세요. 9번. 자, 두 마리 곰이요. 보았어요. 그죠? 비, 수백 마리의 벌들이 플라잉 하는 플라잉. 그죠? 그들에게 플라잉. 날아가고 있는 거. 와,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구나. 여기 더 있는데 미안합니다. 일로 와야 돼. 자, 11번입니다. 11번 밑에 있는데 선생님이 패스해서 모르고. 자, 한 소녀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리빙 있죠. 텐트에서 살고 있는 거 봤다. 뉴스에서. 인텐트. 텐트 안에서 살고 있는 걸 보았대요. 자, 캔비가 동사인데 요만큼이 동명사 줬었다, 그죠?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어요. 뭐가? 차가 다가오는 거죠? 차가 다가오는 걸, 그죠? 여기 캔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피터팬이 플라잉 하는 거 봤을 때, 그죠? TV에서. 그는 실제로 날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지금부터는 see라는 단어, look at이라는 단어, listen to
여기서 notice, watch 이런 단어를 보면 이거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나 원형 pp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좀 해주세요. 고1 때도 시험 때 나와. 고1 때도 이게 싹 까먹고 있다가. 근데 이 문법을 여러 번 보면 이제 까먹지 않아. 이 유형, 문제 유형을 자꾸만 보고 복습하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영어는 반복이라고 얘기했죠. 무한반복이에요. 같은 거 계속 반복됩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자, 줄렛은 들어요. 그녀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거를요. 자, 또 파이트 안 되죠? 둘이 싸우는 거니까 과거분사 안 되죠? 파이팅이죠. 원형이든, ing든. 앨리스는 보아스에 그가 사라지는 거, 그죠? raindrop people, the raindrop people. raindrop people 뭐야? 빗방울 사이에서. raindrop people은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빗줄기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인가? 이 사이에서 사라진 걸 보았습니다. 이거 레인드랍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잠깐만. 그냥 빗방울인데, 오타인가? 빗방울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인가, 그죠? 그냥 많은 사람들 그러자. 많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어몽이 가운데, 그 말이야. 사이에 그 말이야. 어몽. 자, 이쪽 오겠습니다. 16번. Can you see C라는 단어 보이죠? C. 그 플레이어가 히팅하는 거를 보았니? 볼수 있니? 그죠? 뭐로? 작고 딱딱한 볼이죠, 볼. 뭐 가지고? 뺏 가지고. 야구방망이죠. 야구방망이 가지고 작고 딱딱한 공을 때리는 걸볼수 있습니까? Heard the baby is crying 안 되죠? To cry도 안 되죠? crying이죠. 꿈속에서 그녀가 우는 걸 들었다. 잠결에. 자, 18번 별표치고. 자, 명령문이야. 뭔가 만드세요, 그죠? For someone, just 이 someone, to for someone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to 부정사 앞에는 for 플러스 명사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 이 동작을 얘가 한다는 얘기야. 그럼 누군가 가, 그죠? 누군가가 그들이 미소 짓는 걸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그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자, 뭔가를 make something 만드세요, 그죠? 누군가가 단지 그들이 미소 짓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세요, 그 말이야. 자, you see my children 잡다죠? hold 원형 된다고 그랬죠? to hold 안 되죠? hand form a circle 원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는 거를 보세요, 그죠? 많은 아이들이 원을 만들기 위해서 폼이 형성하다니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는 거를 한번 보세요. 자, 20번. 그는 보았습니다. 세 명의 아이들이. so 지각동사 보이죠? c의 과거. to 부정사 금지라 했죠? run away는 도망가는 거죠? 집에서 도망가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요즘요, 봄에, 봄에, in the spring.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늘이요, see. 하늘이 뭐 하는 거? 바뀌는 거죠, yellow, 그죠? 아이고, 투부정 쓰면 안 되죠? 하늘이 바뀌는 거죠, 지가 스스로, 그죠? 되죠. 뭐로요? dust 뭐, 종종. 뭐로? 먼지로, 먼지 때문에 바뀌어요. 어떻게? yellow, 황색, 그죠?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tur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되다야.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옐로우색이 되는 거야. 누리끼리 지는 거야. 자,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겠죠. shine. shine이 그죠? 얘도 자동사, 타동사 다 있어요. 빛나다, 빛나게 하다 이렇게. 여긴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흰색 뿌리 달콤한 냄새를 내는 거죠. 저 스멜링 이런 지문도 좀 해석 연습합시다.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처에 뭐하기에서 보기 위해서 워치 한 남자가 와플 만드는 거 와플 만드는 거 보기 위해서 모였다. 자 본동사가 지각동사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투부정사로서 지각동사도 이렇게 쓰인다 그죠? 요거 잊지 말자. 23번 요 앞까지는 전부 다 본동사가 지각동사인 경우를 했는데 이 문장은 투부정사에 붙은 그 동사 있죠. 그 동사가 지각동사 역할을 해도 된다. 그래도 그 문법이 적용됩니다. 너 보이니? 이거 뭡니까? 비로봉. 비로봉. 콤마 동격이야. 가장 높은 봉우리야. 그죠? 봉우리가 우뚝 서 있죠. 투스탠드 안 되죠? 깊게 서 있죠. 등 뒤에 우뚝 서 있는 거 볼 수 있니? 그죠? 자, 여러분들이 try to look on the bright. 미안합니다. bright. 자, 여러분들은 항상 밝은 면만 보도록 노력하세요. 루그는 보는 거죠. 뭐에? 이런저런 사물에. 여러분들은 느낄 겁니다. 너의 뇌와 뭐가? 바디가 어떻게 돼? 좀 더 강해지죠. 투부정사 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